어떤 징후들은 꼭꼭 숨어 있어요. 지뢰처럼요. CT나 MRI가 놓치기도 하고, 때론 환자 본인이 그런 증상들을 숨길 때도 있죠. 그래서 흉부외과 수술방은 마치 전쟁터 같아요. 펌펌 펌펌 선생님, 어니스탄에게 불림 잘 맞춰주세요. 예. 동료 손 떼봐. 선생님, 어? 손 떼봐, 내가 보게. 아, 아니, 보자. 상향 대동맥이 터졌네요. 괜히 피가 천장까지 솟구치지. 구동준 선생이 이 큰 덩치로 고릴라처럼 꽉 누는데도 피가 철철 넘치더라고. 괜찮겠어? 선생님, 제 포스트 쓸까요? 괜찮아. 나 잡을게. 다행히 ACC 클램프 할 자리는 남아있네. 네? 네? 네, 알겠습니다. 박 선생님, 보호자 연락됐는데요. 이 환자분 흉선암으로 수술했답니다. 예? 아까 흉관경 넣은 자리가 그거였네. 칼 대면 죽을 것처럼 그러더니.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다네요. 그래서 그렇게 유착이 심했네요. 아, 대동맥이 흉골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. 아니, 그 중요한 걸 왜 숨겼지? 아니, 누가 수술했었다고 뭐라 그래? 죽을 뻔했잖아, 자기가. 죄송합니다. 제가 미리 다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. 아니야. 내가 환자 말만 믿는 게 아니었어. 말 안 한다고 어떻게 알아?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. 말만 했으면 CT 찍었죠. 그럼 유착도 알았을 거고. 의사한테 병을 숨기면 어쩌자는 거야? 알 수가 없네. 몰랐겠죠. 그 한마디 말 안 했다고 이렇게 될 줄이야. 야, 일단 ACC하고 심정 세우고 수술 계속하겠습니다. 그래. 에이씨씨, 언. 흉부외과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를 살려내야 합니다. 우리가 포기한다면 환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.